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화의 대표 강사 프랭크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썸과 애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강의를 딱 들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썸과 애니를 어떻게 활용하고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썸은 긍정일 때, 애니는 부정일 때로 뭔가 말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 때 쓴다. 그래서 I won't have some friends. I don't have any free time.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너 돈 좀 있냐? 라고 질문을 할 때도 있죠. 그럼 이때는 선생님 썸을 써요? 애니를 써요?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뭔가를 물어볼 때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뭘 쓴다? 애니를 쓰세요. 애니가 바로 정답입니다. 물어볼 때는 무조건 애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애한테 돈이 제가 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아요. 6천원이 있어요. 6천원이. 그래서 얘한테 돈이 필요해. 야! 야! 너 돈 좀 있냐? 돈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have some이 좋아요? any가 좋아요? 그렇죠. 물어보는 거니까 any money?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시간 좀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have any time?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정보가 필요해. 정보는 여러분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여기 정보 읽어볼게요. F 발음 살려서 information. I-N-E in이죠. F-O-R for information. T-I-O-N은 션 발음이 납니다. information. 좋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좀 정보 좀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정보 좀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Do you have any information?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쉽죠?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 예전에 어디 개그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누가 개그맨이 이런 거 봤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Some이 나오는데? 맞아요. 물어볼 때는 무조건 any를 쓰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요청할 때 이 사람한테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 뭔가를 요청할 때는 some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불량배예요. 불량배. 예를 들어서 얘한테 좀 돈 좀 달라고 그래. 돈 있는 것 같아 얘가. 야 돈 좀 가져와. 돈 내놔. Do you have some money? 이럴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튜어디스입니다. 스튜어디스.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데 이렇게 이제 얘를 뭘 이렇게 물이에요. 이게 물. 물을 갖고 이렇게 날려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 좀 드실래요? 물 좀 드실래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Do you want drink some water? 원래는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럴 때는 some을 쓴다. 아 내가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는 썸을 쓰는구나. 이 개념만 잡으면은 썸과 애니가 모두 끝납니다. 이거 개념만 잡고 저랑 연습할 거니까 일단은 개념만 잡고 지금 들으세요. I don't have any free time. 이 사람이 정보가 좀 있는 것 같아. 정보 좀 줘. I think you have a lot of information.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요청하는 거죠. 이럴 때는 some이 된다. 그런데 단순히 질문할 때 Do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의 의미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I don't have any questions. Do you have any questions?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brothers? 형제들이 있나요? Any brothers? 하지만 요청할 때 돈 내놔. 돈 가져와. Do you have some money? 바로 가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잔돈 있어요? Do you have some change?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me과 any에 대한 우리 예문을 갖고 확실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잔돈 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 뭘 많이 물어봅니까? 이렇게 여행 갔을 때 내 잔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돈 좀 있나요? 이 상인한테 물어볼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다가 Do you? 일단 예를 씁니다. 갖고 있나요? 갖고 있다는 소리죠. Have 잔돈 Change 이렇게 썼어요. 어? 물어보는 거니까? 아, 물어볼 땐 선생님이 그랬어요. Any구나. Do you have any change? 이렇게 쓰면은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한테 잔돈 좀 있냐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아, 좀 줬으면 좋겠네. 나한테 제발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는 some보다 뭐가 좋다? Any가 좋다. 그래서 아니죠. Any보다는 some이 좋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some chang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행 갔을 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잔돈 좀 있나요? 시작! 아주 좋습니다. Do you have some change? 발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Do you have some change? 그렇죠. 자, 두 번째예요. 빵 좀 있나요? 어, 근데 빵이 너무 맛있어요, 여기. 그래서 웨이터한테 아, 빵 좀 더 주세요. 여행 갔을 때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빵 좀 더 주세요. 이 웨이터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문법은 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걸 계속 연습하고 여러분 자신감 있게 연습을 해야지만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직접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Do. 누구한테? You. 있니? Have. 빵. Bread. 이걸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브레드, 브레드. R 발음은 혀가 천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Bread. 입술을 최대한 오므리고 하면 R 발음 나요. Bread. Bread. 이런 발음이 안 되는 분, 발음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또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은 전국민 영어 프로젝트 영어 읽기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발음부터 차근차근 잡아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빵은 다 알아요. 근데 말이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가 쉽지 않아요.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 스튜디어스한테 bread? bread? 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분이 근데 자신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아, 빵 좀 달라고요. 빵 하니까 빵 하면서 빵을 갖다 줬답니다. 내가 아무리 영어를 아는 거랑 직접 말하는 거랑 여러분 달라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저랑 R 발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bread 쉽게 나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bread 브레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이 웨이터한테 내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썸이 좋아요? 애니가 좋아요? 썸이 더 좋죠. 요청하는 거니까. 그래서 Do you have some bread? 그냥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계속 따라하세요. Do you have some bread?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볼게요. 빵 좀 있나요? 아주 좋습니다. Do you have some bread? 마지막이죠. 형제 자매들이 좀 있나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형제 자매 합니다. 자, 형은 영어로 brother. 언니 누나 여자 형제들은 sister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siblings라고 해요. 하나로 갑니다. siblings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siblings.
siblings. 약간 발음이 조금은 셉니다. 이런 sibl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얘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한 번 더. siblings. 여행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Are you married?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걸로 가세요. How old are you? 이런 걸로 가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죠. 형제 자매들이 좀 있나요? 그럼 너는 갖고 있니?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너는 갖고 있니? 여러분, do you have?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와요. 형제 자매들, 약간의 형제 자매들. Some siblings? 근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any siblings 이렇게 가면 됩니다. 혹시 외국에 나갔을 때 딱 마주쳤어요. 얘기 좀 Hi, how are you? Very, very, blah, blah, blah 할 말이 없습니다. How old are you?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 형제 자매들이 좀 있나요? Do you have any siblings? 이렇게 하는 거죠. 빵 좀 있나요? Do you have any bread? 시간 좀 있나요? Do you have any time? 네, 요거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걸 또 알려주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잔돈 좀 있나요? Do you have some change? 이렇게 여러분 크게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한 거 some과 any에 대한 완벽한 정리 끝났습니다. some은 긍정일 때 any는 부정일 때 물어볼 때는 무조건 any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 사람한테 요청해서 물어볼 때는 some을 쓴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쉬운 단어들을 바탕으로 많이 일생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들으세요. 아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따라하고 제가 따라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 따라하시고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발음도 좀 확실하게 잡고 싶다. 프랭크쌤 영어의 체계화된 교육과정에서 한번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1강, 2강, 1편, 2편이죠. some과 any에 대한 표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예문을 갖고 좀 더 많이 말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유료 강의를 보시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교과서랑 정말 다양한 예문 그걸 갖고 영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